가보자. 미녀거리님 여기서 10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김윤중과 윤찬입니다. 서키프로에서 김윤중 방금 전 게임에서 그래도 김윤중 선수 다운 경기였는데 뭔가 조금 부족했던 네 김윤중 선수 이번 경기는 어떤 경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윤찬이는 마무리하고 결승 가고 싶을 거고 그리고 김윤중 선수는 2세트 2번까지 잡고 2대2 만들고 싶을 거예요. 자 원별로 올라가고 있는 윤찬희 선수 가스까지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닉님 고2인데 야자째고 소닉님 방송 보고 있어요. 상명고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상계동 날라리인데 너 이 새끼야. 너 어제 나한테 담배 심부름 시킨 새끼 아니냐? 새끼라고 해서 미안하다. 어제 너한테 담배 심부름 시킨 애 아니야? 학생? 자, 프로반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내가 말만 하면 노잼이래! 진짜... 아니 담배 심부름 시키길래 나는 내 담배 그 사서 바로 차 타고 도망갔지. 그게 상계동이었거든. 혹시라도 내 방송 볼까봐 가슴 조마조마했어요. 자 SB 내려 지금 유찬이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니 무슨 담배 핀다고? 실망이야 왜? 아니 요즘 담배 끊으려고 하고 있어. 아니 뭐 실망이야.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캠을 켰는데 담배각이 있었어요. 그 시청자들이 저한테 진짜 소닉님 담배 피세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때 굉장히 그 실망했다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아 담배 끊어야죠. 아이고 다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 아 나 그냥 드립시다 말한 건데 아 왜 왜 다 실망이라 그래. 자 커맨드까지 올라가는데 벌창기 자 7쪽으로 들어가려는데 질럿이 입구를 막아줬습니다. 우선 드라운 투기 김윤중 선수 자 지금 원팩에 그냥 본진의 커맨드를 찍고 있어요. 윤찬이 네 그냥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되면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겠죠. 본진 안에서 뭘 하고 있지? 본진 안에서 불화를 만지고 있나? 이러면서 아 잠깐 죄송합니다. 아 왜 불화를 드립시지 내가. 아니 스타포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내 머릿속에 언어가 불알밖에 없나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옵저버 토리가 올라가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예 김윤중
예,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는 김윤중인데 투프로브가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뭔가 그 윤찬이가 세 번째 경기까지 커맨드를 대놓고 앞마당에 진다가 갑자기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심리죠, 그냥. 심리. 예,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넥서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번 경기 끝나면 네, 구성훈과 박준호의 경기도 4강 매치. 예, 재밌는 매치 나올 것 같아요. 어, 속이 안 좋다. 왜 이렇게 안 좋지? 소닉 대표님, 우리도 점심 비싼 거 먹으면 안 될까요? 요새 스벤우도 잘 나가는데 법인카드로 비싼 점심 먹고 싶네요. 쪼잔한 소닉 대표님. 장난하냐? 너 만약에 우리 직원이면 넌 진짜 두드러 맞는다, 진짜. 아니, 내가 진짜 한 달에 진짜 한 200만원 쓸걸요? 먹는 걸로? 아니, 식비 빼고, 점심 식비 빼고 내가 직원들한테 사주는 게한 200만원 될걸, 진짜? 장난하냐, 진짜. 말도 안 되는 드립치고 있어. 아니, 내가 저녁마다 진짜 내가 배고플 때마다 사주는데, 씨. 무슨 쪼잔하긴 뭘 쪼잔해. 자, 탱크들이 줄줄이 나오는데요. 3팩입니다. 3팩. 자, 그러면서 지금 드라운드, 예, 5개 돌리는데요. 지금 질러 탄기까지 오는 김윤중 옵저버까지. 자, 같이 오고 있어요. 멀티타이밍, 뭐 서로 비슷한 상황에. 오히려 테헤란이 안 나오니까 프로토스와 질럿과 드라운드 끌고 오는데 옵저버가 대놓고 지금 벙커 없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마인 역대박 유도는 안 돼요. 하지만 마인 하나 있어요. 마인 하나 있어요. 마인 하나 있어요. 마인 하나. 하지만 잘 막아내고 있는 윤찬인데요. 윤찬이에요. 아, 러시아나로 마스카라. 벌라사바레야 만나르스카라 까르마드라야. 아, 윤찬이. 윤찬이 선수. 너무 좋은 플레이인데요. 예, 이거는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 지금 뭐, 예, 병력들이 왜 뭐 안 움직이니까, 벙커가 없으니까 움직인 건 좋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방금 전 드라운 이런 거는 약간 아쉽습니다. 윤찬이 3팩이고요, 지금. 자, 마인드를 꼼꼼히 깔아주면서 벌쳐 돌리고 있는 자, 윤찬이 선수입니다. 여자들이 소닉님 얼굴 보고 수근덕 거린 적 있냐고요? 예, 일상입니다, 일상. 자, SU 잡아내고요. 바로바로 시즈모드 하고 기다리고 있죠, 드라운드들. 자, 소닉 얼굴님께서 축구를 5개 감사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 예, 아, 뭔가 얼굴이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사장님, 사장님 하니까, 와, 저 사람 진짜 얼굴도 그래도 잘생겼는데, 젊기까지 하네? 뭐 이런 수근덕? 이런 수근덕 거림? 자, 벌츠들이 마인드를 깔아주면서 내기 돌립니다. 탱크와 벌츠들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시야에 안 걸리면서 나가요. 예, 시야에 안 걸리면서 나가요. 시야에 안 걸리면서 유찬이가 나가는데, 자, 이거는 김윤중 선수가, 옵저버 움직여요, 옵저버. 빨리빨리 봐야죠.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 나간 거 이제 알아야죠. 나간 거 알아야죠. 빨리 드라운 움직여야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라군들. 벌쳐서 많이 이쪽으로 깔고, 병력들은 밑에서, 예, 자,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김윤중이 침착하게 막으면, 5세트 가는 거예요. 홍빈님 지랄 똥빠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지랄 똥빠네. 자, 들어가 돌리는데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싸면 안 돼. 김윤중. 김윤중 이렇게 싸면 안 돼요. 김윤중. 아. 자, 이렇게 싸면 안 돼요. 김윤수. 지금 드라운 피해가 많아요. 지금은. 아, 지금 이거는 앞마당까지 근데 다크 나오는 거는 조금 변수를 만들 수 있죠. 스캔이 없어요. 에, 이거는 야, 김윤중 변수를 만듭니다. 다크로. 아, 다크. 이거는 윤찬이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나죠. 스캔이 만들어지고 있는 타이밍, 그리고 터렛까지 지어질 수 있는 타이밍에 다크가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 다크 템플러가 많이 쫓아냈고 스캔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윤찬이가 적절하게 해주면서 가야 돼요. 김윤정 우선은 한 번은 숨을 돌리는데 그래도 윤찬이가 멈추지 않고 올 거거든요. 멈추지 않고 오면 멈추지 않고 막으면 됩니다. 김윤중은 자 다크 템플러 본인 쪽에 터렛도 없어요. 이제 터렛 여기 한 개 올라가고 있네요. 자 드라군과 다크의 조합인데 터렛이 이쪽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드라군이 컨트롤하면서 야 이거는 역대박 유도하는 김윤중의 센스 있는 플레이. 아 드라군도 세 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예, 쭈르륵 터지네요. 하지만 탱크 한 기와 터렛 이 정도는 뭐 김윤중이 예,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 이번 경기의 분위기 뭔가 아쉬운 점은 셔틀 지금 잡힐 필요 없이 드라군으로만 막고 예, 셔틀은 차라리 본진이나 안마단 견제 갔으면 완벽한 프로토스의 매뉴얼대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예, 뭐 물론 지금도 프로토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타이밍에 괜히 셔틀 잃어버리는 김윤중 선수네요. 자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죠 김윤중 선수. 소닉씨 2년 전쯤에 어머님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쌩까시더군요.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더니. 저는 절대 그 시청자들의 이메일을 그냥 쌩까지 않습니다. 예 저런 부탁하면은 예 저는 쪽지 답변 다 드리고요 메일도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에, 가끔 가다가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뭐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답변 드립니다. 에, 저는 그냥 씹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자 드라운드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자 5초까지 이러면서 마인드를 제거하는데 탱크들은 자 네기가랑에 지금 터렛까지 만들고 있어요. 네. 아 있죠. 예. 아 저는 진짜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예. 아 막 저한테 아 시청자분이 그러면 아 좀 마음이 아파요. 예. 이메일로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시고 뭐 돈을 1년 뒤에 갚겠다 뭐 이러는데 사실 어렵죠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렇다고 제가 막 씹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 부탁을 해도. 예, 근데 조금 루머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대로 뭐 이제 개인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예, 절대 제가 그냥 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자, 아머리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는데 5팩입니다. 5팩. 5팩이고 지금 김윤중 선수가 그래도 지금 예 뭐 타이밍적으로나 아비터 나온 타이밍이라던가 지금 이번 경기 분위기도 김윤중 분위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경기에서는 김윤중 선수가 또 잡고 2대2 만들고 5세트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예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추첨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 시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래 나는 진짜 이런 말하기 그런데 아 생색내긴 싫은데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진짜 전국에 어디라도 예,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진짜 스타크래프트 대회 같은 거 있죠? 예, 저는 무조건 지방 어디라도 무료로 예, 무료로 갑니다. 그런 행사는 몇 번 그랬고요. 예, 절대 저를 나쁘게 안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라운들이 지금 옥조가 있는 상태에 자 컨트롤해주고 있죠 지금. 아 이거는 자 이러면서 지금 또 드라운들 벌쳐들까지 돌리는데요 지금. 자 벌쳐들 아 오히려 제가 사주고 온 적도 있어요. 예 아 물론 뭐
요즘 스타크래프트 행사가 많이 없긴 하지만, 예, 막 대학교나 고등학교, 예, 중학교, 예, 그런데 그냥, 아, 돈이 많아서 행사를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 저도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요. 예, 근데 무조건, 예. 자, 투스타 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김윤중 선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거는 진짜 김윤중 선수의 분위기, 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병력 차이도 나고, 지금 윤찬이 이런, 그래도 변수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드랍십의 플레이가 먹혀들어야 됩니다. 네. 울집 중계점, 배웅상 감사합니다. 신현아. 자, 여러분 드랍십 이동하는데요, 지금. 자, 드랍십 이동합니다. 자, 이러면서 벌집도 잡아주고요. 자, 드랍십이. 자, 떨어집니다. 탱커 벌쳐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자, 벌쳐 두기 마인드를 깔면서, 예, 양헌찬입니다. 습관이 감사합니다. 이런 그 견제를 빨리빨리 막아줘야 돼요. 지금 이런 견제는 김윤중 선수 지금 11시 라인까지 먹으면서 플레이를 하려는 건데, 그렇죠. 캐논 미리 지어놓고 이런 견제는 될 수 있으면 안 당하는 게 좋죠. 윤찬 선수도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어쨌든 프로토스가 멀티 늘어난 것까지 상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윤중 선수가 정말, 예, 이런 그 자리를 잡고 조금씩 나오는 테란에 그런 것만 잘 끊어주면은, 예, 지금은 경기에 있어서 김윤중 선수가 충분히 리드를 지금 해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비터 한 마리까지 나와 있고요. 투아비터, 그렇죠. 김윤중의 그 가장 잘 쓰는 유닛이 뭐냐, 그리고 활용을 잘한 유닛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히 캐리어보다는 아비터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김윤 질럿과 드라운드 달려들면서 병력들을 끊어주고 있고, 윤찬이는 병력 끊길 때마다 프로토스 멀티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윤찬이 병력 끊기면 손해가 되죠. 멀티 타이밍도 늦어지고 있고, 예, 김윤중이 적절하게 병력을 데 너무 쏟고 있는 거는 없지 않아 있지만, 예, 그래도 그만큼 김윤중 선수 그만큼 또 병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예, 이런 견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시 돌아오고 있고 11시 멀티까지 준비하는 김윤중 선수. 자, 질럿들이 뭐 게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병력도 나오고 있고, 이럴 때 아비터의 활용도 좀 적절하게 필요하죠. 네, 아비터의 그 플레이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소닉님, 어제 새벽 3시에 저랑 대딸방에서 만났는데 저는 반가워서 인사했는데 왜 모른 척 하세요? 아니, 내가 병강세냐 이 새끼야! 안마방 갔다 대따방 갔다가 룸 갔다가, 아니 뭐 나이트클럽 갔다가 클럽 갔다가, 아니 내가 무슨 슈퍼 병강세도 아니고 뭐 나를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자, 이러면서 지금 세스필드 뿌리면서 질럿과 드라운드 달려듭니다. 이러면 또 세스필드. 김윤중이 적절하게 아비터를 활용할 줄 알아요. 예, 멀티 타이밍을 이런 식으로 병력 테라는 빨리빨리 와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만 끌고 병력을 계속 교체만 해줘도 김윤중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지러들이 올라오죠, 지금. 올라와서 탱크 숫자 줄여주고, 윤찬이. 아, 정말 이렇게 프로토스에게 병력 털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압박이고, 아, 이게 2대0으로 이기고 2대2 스코어 가야 되면 윤찬이가 오히려 압박을 더 받을 거거든요. 진영하고도 8강 때 5세트까지 갔던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아, 이거는 김윤중 옵저버로 다 해쪽 보고 있는데 아비터가 또 언제 날아가서 리콜을 할지 몰라요. 언제 날아가서. 김윤중 선수는 뭐 게이트에서 나온 병력이 지금 윤찬이 선수보다 지금 많은 병이 나오고 먹는 자원도 지금 11시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는 미네랄 멀티와 앞마당을 겨우 돌리는데 SCV가 지금 미쳤죠. 미네랄캐다가, 예,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이 윤찬이의 그 심리적인, 예, 그런 모습을 지금 SCV가 보여주고 있죠. 자, 벌츠들까지 올라가는 윤찬이인데 캐논이 지금 3개예요. 3개, 4개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벌츠도 올라오는데 벌츠 업그레이드 공격 방이라면 그래도 캐논하고 싸워볼만 한데요.
자, 벌처들이 캐논왕이씩 깨주고 있어요. 아, 이거는 좋아요, 견제. 이런 견제는 좋아요. 자, 이런 견제는 좋아요, 윤찬이. 드라운들이 옵저버와 예, 같이 가면서 마인드가 뭐, 실수하면 안 돼요, 김윤중. 이거는 견제를 벌처에게 지금 당해서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플레이에 또 벌처들의 플레이 조금 김윤중이 당황하는 듯한 느낌. 김윤중 미리미리 마인을 까는 벌처들을 한 개씩 끊어주고 있죠. 네. 벌처 4기입니다. 아비터까지 와서 드라운들이 지금 자, 어쨌든 그 벌처를 막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벌처 3기가 4기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윤찬희 선수가 그래도 6시 다시 지키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김윤중이 언제 아, 병력이 너무 많아요, 김윤중. 김윤수 11시 앞마당까지 이제 먹으면서 돌려도 될 정도로 병력의 차이가 지금 윤찬이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윤중 2대까지 만들고 만약에 5세트 네오 일렉트릭 서킷 가면은 에, 김윤중 선수가 분위기가 타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윤찬이도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지금 6시와 미네랄벌트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윤찬이 선수예요. 11시 견제 또 가는데 견제 털리면 안 돼요, 김윤중은. 근데 예, 털리면 털릴수록 지금 불안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 뒤에 키는 아, 이렇게 또 털리나요? 빨리빨리 드라운 막으러 가야죠. 진럿과 드라운을 들어왔는데 좀 예, 어, 김윤중 들어갑니다. 그냥 가감하게 들어가요. 그냥 가감하게 예, 지금 김윤중 선수가 들어와서 병력들 털고 있는데 아, 이런 실수만 하면 안 된다니까, 김윤중 선수. 예, 지금 자신이 거의 다 잡은 경기를 자꾸 테란한테 예, 뭔가 플러스를 뭔가 역전의 기미를 자꾸 주려면 안 되죠. 자, 윤찬 선수가 이쪽 미네랄 볼트까지 깨지면 지지가 나오죠. 현재 스코어는 2대2입니다. 2대2. 예, 김윤중이 2대2의 5세트까지 윤찬이를 끌고 올라갑니다.